네, 이번에는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데일리 테마 현상철 기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최근에 이제 미국의 물가가 완화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지금 글로벌 증시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아무래도 좀 강세장이 펼쳐질 걸로 봐도 되는 건가요? 일단 제 개인적인 의견은 지금 단기 기술적 반등은 나올 것이다라고 일단 예상을 하고 있지만 네. 대세 강세장이 오기에는 다소 좀 어렵다라는 관점입니다. 따라서 일단 투자를 하실 때 배트를 좀 짧게 잡고 계좌를 운영하시는 것이 보다 좀 효율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싶고요. 현재 뭐 코스피랑 코스닥 같은 경우에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저항 구간을 돌파한 구간이에요. 근데 여전히 좀 끌어올릴 만한 뭐 강한 호재가 좀 크게 없다라는 점이 조금 아쉽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그리고 뭐 뿐만 아니라 이 주식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좀 수익 보기가 좀 굉장히 어렵다. 지금 증시 자체가 좀 힘든 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뭐 재료나 이런 테마, 이런 섹터들이 좀 수급이 계속 하루에도 한 세네 번씩 옮겨 다니고 있기 때문에 사실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다. 저도 뭐 트레이딩도 뭐 진행을 하곤 하지만은 개인적인 수익 기준을 잡지 않는 이상 사실상 조금 어려운 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보유 종목이 좀 수익 구간이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의 수익은 좀 항상 좀 챙겨두시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최대한 이제 손실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아무래도 이 투자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도 뭐 신규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시황 설명 이후에 조금 종목 오픈해 드릴 거고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 방송에 일단은 나와서 추천드렸던 종목들 간단한 리뷰 정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만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증시가 단기적인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추세적으로 대세 상승으로 갈 수 있다고는 좀 보기는 힘들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개인분들 손실 리스크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증시부터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난주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 3대 지수가 상승하면서 마감을 하였죠. 뭐 다우존스 0.33%, 나스닥 0.71, S&P 500 0.40% 장 초반 이 주요 월가 은행들의 뭐 좀 호실적으로 기록을 했지만은 추후 전망이 조금 부정적이다라는 내용과 함께 이제 장 흐름이 초반에 좋지 않았는데 하지만 이 소비자 심리 지수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네. 뭐 이번 달 1년 뭐 기대 인플레이션 중간값이 4%로 전월 대비 이제 4.4% 하락을 4.4% 대비해서 하락을 좀 보여주었고요. 최근 이 4개월 동안 연속적인 뭐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일단 2021년 4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인 2%대보다는 여전히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난 몇 주 동안에 이제 미증시가 굉장히 조금 큰 호재 없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기업 실적 시즌이나 어닝 시즌에서 이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주저앉을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항상 뭐 기업 실적이 잘 나왔다. 뭐 기업 실적이 어느 정도 이제 오픈이 되면서 이 기대감 때문에 올랐던 주가 같은 경우에는 어찌 됐던 간에 다시 이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항상 뭐 기업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다 이러면은 그때 매수를 들어가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때는 매수 타이밍이 아니라 매도 타이밍이다 라는 점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미국 증시가 큰 호재가 없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오른 만큼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고요. 네. 자, 그러면 지난 종목 리뷰 해 볼까요? 네, 네. 조금 뭐 빠르게 조금 간단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난주에 지난 방송 때 추천드렸던 삼화 네트워크 한번 차트 보면서 설명 드릴 텐데요. 일단은 제가 지난 방송에 추천을 1월 2일 날 이제 추천을 드렸고 그다음에 그다음날 18% 정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제 목표가를 제가 4,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만약에 매수하셨던 분들은 그대로 보유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급등 나와서 이제 매도하는 게 가장 좋긴 해요. 요즘 시장에서는 좀 배트를 짧게 잡는 게 좋다라고. 그래서 일단은 목표가랑 이제 손절 라인을 조금 수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목표가는 3,750원 정도까지만 그냥 짧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네. 종목 트레이딩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은 조금 올려서
3,150원 라인 정도로 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 지금 다시 V자 반등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좀 걱정 없이 보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TJ미디어. 네. 요 종목 한번 봐볼게요. TJ미디어군요. 네네네. TJ미디어 같은 경우에 제가 12월 26일 날 요때 추천을 드렸었거든요. 그 사마 네트워크스 그 이전 방송에서요. 근데 지금은 한 9%? 한 8%에서 9% 정도 수익 구간에 올라와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목표가를 7,000원을 잡아드렸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올라가서 도달은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시장의 변동성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한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해주시고 제가 제시드린 목표가 7,000원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반 정도는 이익 그렇죠. 실현을 하자. 네. 네. 그리고 이익 보증가를 저희는 좀 짧게 잡는 겁니다. 6,500원까지 끌어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손실 없이 수익으로 다 마감할 수 있게 7,000원, 6,500원 현재 절반 수익 실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일단 신규 종목, 그다음 바로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은 RS 오토메이션 준비하셨죠? 예, 맞습니다. 네. 예, 일단은 로봇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종목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로봇 모션 제어및 에너지 제어 장치를 제품군으로 보유한 국내 유일의 기업, 유일하다, 국내 최초다, 독점이다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죠. 네. 예, 그리고 일단은 뭐 로봇 모션 제어기 부문은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공장의 핵심 로봇 모션 제어에 사용되는 각종 컨트롤러 및 이 센서 엔코더를 일단 개발해서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작년 12월 15일에 국내 최초로 로봇 모션 제어 솔루션을 100% 국산화에 성공을 했고요. 최근에 중국에서 1조 위안급 가정용 로봇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을 해야 된다는 이슈와 함께 부각이 되었는데 현재 일단은 중국 로봇 시장 판매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좋은데 동사 같은 경우에 이 지금 중국 자동화 시스템 전문 기업인 선전 한스모터 S&T와 제휴를 맺고 이 중국 로봇 시장에 진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수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차트로 넘어가서 이제 목표가랑 순절 라인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오늘은 지금 상승세를 하고 있네요. 네. 0.7% 정도 오르면서 14,150원 선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차트 좀 볼까요? 예. 차트 보시면은 일단은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던 종목에서 어느 정도 이탈을 해서 급락을 보여줬죠. 자, 보시면은 고점이 22,400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가격이 14,000원대이기 때문에 등락이 심하게 나오다가 지금 가격이 그렇죠. 다운돼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가격 메리트가 좀 괜찮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이제 좀 확대를 해볼게요. 확대를 해보면은 지금 항상 이런 식으로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한 다음에 내려왔는데 다시 한번 강하게 돌파를 해주면서 지금 어느 정도 거래량을 붙여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지금 구간에서 올라타는 것도 굉장히 괜찮고 그리고 재료나 지금 로봇 테마 같은 경우에도 수급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물 들어올 때 놓을 수 있는 재료가 있는 종목들 일단 지금 위주로. 로봇 테마가 핫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부각이 된다면은 어느 정도 테마를 붙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목표가는 제가 일단 15,000원 좀 짧게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좀 대응 못하시 는 분들이 존재할 예.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손절 라인은 12,000원 부근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난 과거에도 이렇게 지지 라인을 해주었던 부분 최근에는 이 지지 라인을 깨고 내려왔지만은 다시 한번 거래량이 붙이면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그대로 돌려놔요. 네. 그래서 12,000원 부근을 좀 기준으로 잡고 대응을 하시고 그리고 목표가는 15,000원 그 이후에는 종목 리뷰해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가 15,000원, 손절가 12,000원 제시를 해주셨고요. 일단 기술력과 그 로봇 테마로 분류되는 점 투자의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